웬만해선 실패하지 않는 영화관 좌석 선택하기. I shot you down, bang bang. You hit the ground, bang bang. 대부분 영화관 가셨을 때 어느 자리에 앉을지는 감으로 아니면 그냥 눈대중으로 선택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표를 끊고 앉아보면은 화면이 작거나 목이 아프거나 자막만 크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특정 브랜드나 특정 영화관만 가서 익숙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반드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독거노인입니다. 작년부터 영화관에 갈 때마다 제가 예매한 좌석에서 스크린을 보고 사진을 찍고 물론 광고 시간대요. 그 느낌을 메모를 쭉 해왔었거든요. 얼마 안 하는 영화관 비용이지만 그래도 이왕 돈 쓰는 거 영화를 잘 관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무튼 이 메모를 바탕으로 좌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브랜드의 영화관이든 전체 좌석의 중간 이유가 대부분이 좋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분의 2 지점부터가 가장 좋아요. 저의 좋다는 기준이 뭐냐면 3분의 2 지점부터 앉았을 때 눈 높이와 스크린 중앙에 오는 포인트가 수평이라는 거죠. 위아래를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시야가 가장 좋아요. 화면도 잘 볼 수 있고 자막도 잘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실에서 TV를 볼 때랑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중간 지점에 앉을 경우에는 보이긴 보이는데 약간 스크린의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중간 이유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3분의 2 지점. 3분의 2에서는 이렇게 맨 앞에서는 CGV를 예를 들어볼게요. 얘네들은 좀 치사열별로 등급을 지정해놨어요. 아시지만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 이렇게 세 개. 근데 여기서 정상적인 시트 포지션은 프라임이에요. 사실 프라임이 스탠다드죠. 정상적인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스탠다드는 약간 고문석이죠. 목이 아플 거예요 아마. 씨발 풍어인다 풍어. 그리고 맨 앞줄 배줄이 이코노미인데 이코노미는 대부분 헬이라고 할 수 있죠. 씨발 풍어 왔다 야.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목 건강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큰 화면을 좋아해서 앞좌석을 고수했는데 그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다가 목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 자리에는 침대를 놓고 빈백을 놓고 특별석을 놔야죠.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자리라는 게 취향이 좀 섞이는 부분이라 큰 스크린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다리를 쭉 뻗고 보고 싶으시는 분들이 찾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앉아서 앞자리에 좌석을 치거나 시트 위에 다리 올려놓은 사람들은 정말 이런 거 보면 뭐하나요?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CGV는 프라임 안에서 다시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갰을 때 뒷부분이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볼 때 가장 좋아요. 그 앞부분은 자막이 없는 한국 영화를 볼 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그 프라임에서 반으로 쪼갰을 때 바로 뒷부분부터는 자막과 화면을 조금 수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으로 갈 경우에는 화면 봤다가 자막 봤다가 이럴 가능성이 크죠. 뒤로 갈수록 좋다는 건 아니고 반대로 스크린은 작아지죠. 그래서 맨 뒷줄은 추천드리지 않고 3분의 2 지점부터 맨 뒤 한두 열 앞에 그 사이가 좋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정직하게 설명한 데가 롯데시네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시네마를 가지 않아서 롯데를 싫어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영등포 스타리움 같은 경우는 맨 뒷자리가 가장 좋아요. 혹은 4DX 같은 경우는 또 달라서 중간에서도 괜찮습니다. 아, 저는 지금 외국 영화를 기준을 두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한국 영화를 주로 보신다면은 3분의 2 앞에도 괜찮습니다. 한국 영화는 자막이 없으니까 오롯이 화면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부디 좋은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